이 되면 물고기들이 대부분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간을 이용해서 이제 수렵 활동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노하우. 고기가 지금 여기 있는 수종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촉을 좀 더 좁고 날카롭게 촉이 3개짜리 작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고기들의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작동은 잘 되는지 어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러던 그때 아니 이 무슨 상황? 그냥 스타일 타국이네. 거친 야생의 사내인 줄만 알았더니 아 이런 인간적인 면도 있었어요. 이건 뭐지? 아 로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생존의 바다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는 달인. 한 끼 식사를 얻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이어지고 돌틈에서 잠자던 볼락을 작사를 이용 한 번에 측면을 꿰뚫어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루 종일 굶은 무인 노원장대 이제 겨우 단백질 섭취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비스무리하게 측면이 뚫렸지. 그렇게 야생의 첫날 밤이 지나가고 바위섬을 헤매던 일행에게 뜻밖의 수확이 생겼습니다. 등을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하면 길을 잡게 되죠. 우리 식량입니다, 식량. 내가 적지가 않은데요? 네. 여기저기 제작진과 달인을 반겨주는 자연의 선물들이 격한 환영 인사를 펼치고 이거 먹을 만큼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이게 집들하면 개고생이나 말이 맞기도 하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 산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이야기거리와 경험들을 쌓아두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내 마음속의 책에 기록해두는 그 재미가 그 한 장 한 장 채워가는 그 재미가 너무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와이프는 싫어하겠죠. 따갑네요. 눈이. 아직도 와이프 눈치를 보시나요? 슬퍼서 우는 거 아닌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 뭐가 지금 눈에 땀이 들어가지고 지금. 하지만 슬퍼서 운 걸로 제가 아내를 걱정하고 아들을 걱정하면서 슬퍼서 우는 눈물로 좀 표현을 좀 해주세요. 편집을. 편집을. 네. 지금. 지난 1탄에서 보드릴이라는 기술로 불을 지폈던 달인. 나무를 이용해서 불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활시 위에 나무를 걸어서 마찰열로 불꽃을 만들었었는데요. 불과 5분 만에 불 지피기 성공.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유용한 기술로 사용됐습니다. 다시 봐도 어메이징합니다. 오, 불 붙었어. 이게 그건가요? 네, 이게 석영입니다. 석영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옥수와 석영이 많이 포함된 돌인데요. 지금 저희가 네. 달고 있는 돌이랑 큰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빛을 좀 반사하는. 있다. 네, 여기 이런 부분이 석영이 많이 포함된 부분이라 이게 지금 부딪히면 불이 튀는 거예요? 그렇죠. 좀 조명 잠깐 좀 꺼보실래요? 네. 어두운 밤 공기를 가르며 한 줄기 빛이 새 나오는 게 보이는데 보드리를 이용했던 그때보다 훨씬 손쉽게 불씨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불씨를 하기 다르듯이 살살살 어루만지며 바람을 불어넣는데요.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불꽃. 그러니까 나무랑 숲을 좀 더 모아서 불 정확히 피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야생의 주방도 확보됐으니 본격적인 단백질 보충에 나설 차례.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꽃에 꽂아서 그 길로 숯불행. 기다리는 사람도 굽는 사람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 입에는 침이 고이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하루 종일 고생한 탐험대의 첫 끼 식사. 과연 그 결과들은? 먹으려 모으시는데 생을 못. 꽉 찬 속살 좀 보시게. 오늘 하루의 피로를 한 방에 날려보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나저나 게일을 껍질째 먹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다 탈나는 거 아니오? 껍질을 다 먹는 거군요 이렇게. 껍질 영양가 또 많고요. 또 필요한 진짜 필수 영양가가 이 게일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삭아삭한 소리가 일품이네요.